뭐지? 누구인가? 누구냐 너? 족제비더라고요. 어? 에어컨 지금 바로 다시 수리했거든요, 이건. 이건 좀 물어 뜯었어요? 이것도 물어 뜯었었는데, 이건 지금 새로 다시 했어요, 그날. 전선이 다 삐져나와 있었어가지고. 아, 이거?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119 소방관님들 세 번 오셨었고요. 뭐야 이건? 여기 자기 세상처럼 그냥 놀더라고요. 생각했을 때는 여기서 나오는 것 같거든요. 지금 막아놓긴 했는데. 아, 여기? 막혀있다. 수세미한 15개 정도 여기 안에 넣고 우레탄 폼 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다 뚫고 나오더라고요. 카메라가 더 이상 진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. 우리 일단은 배 안에 잡혀 있으면 보면 배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공간의 환경이 안 돼. 아, 이거 식사량이 적으니까 뭐 너무 못 먹어서 그 대변의 굵기가 상당히 가늘어요. 짧고 이야, 너무 적나라하다 이거. 갇힌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계속 문 쪽으로만 자기 동선을 확보해요. 근데 이거는 탈출을 위한 시도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. 다급하지 않은 거예요. 살다 보니 아직 배는 들출출하고 예, 견딜만하고 있는 동안은 뭐 신나게 노는 거지 뭐. 아주 유혹적인 향을 가진 그 고기나 생선, 유혹적인 주황색 또 아니면 단내가 나는 뭐 초콜릿 이런 거를 유인해서 안전한 포획도 포획해야죠.
뭐지? 택배가 안 보인다고요? 네, 제가 지금 가게 왔는데 차고를 안 쳐놨길래 그게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CCTV를 돌려봤는데 자기가 제 발로 나간 거예요. 너무 좋은데요? 아, 그러니까 지금 안 나올 것 같아. 물려 들어갈게. 제일 좋은. 감격스럽네요, 뭔가. 아, 진짜요? 네. 일상의 편안함이 이런 행복이었다니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.